오늘 놀까? 그놈이 언제 빼먹는 거 봤어? 김씨, 지금 몇 시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10, 9, 8 동네 주민들 누구나 오가는 공원인데요. 아니, 도대체 누가 온다고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3, 2, 1 아하, 이 사람인가요? 왔다! 그저 동네 주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갑자기 그가 웃기 시작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주민들 표정이 영 심상치가 않죠. 아이고, 저 미친놈 또 시작이네 또.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토록 미친 사람 마냥 웃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웃음 지전 최규상, 웃다가 사람 구해서 전설입니다. 잠실의 한 공원에 가면은 전설의 주인공 최규상 씨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를 찾기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요란한 웃음소리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아하, 여기 있네요. 정말 소문대로입니다. 배꼽이 빠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가 벌써 몇 년째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뭐 모르는 척 하지 했어. 제 얼굴 한 번 정도는 다 봤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누가 아는 척을 하겠습니까? 최규상 씨가 공원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당시 하염없이 웃기만 하는 이 이상한 사내를 두고 주민들은 또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야. 우리 동네에 저런 미친놈이 활보하고 다니게끔 내버려 둘 거야, 정말? 아, 근데 딴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저렇게 웃고만 다닌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쫓아낼 수는 없잖아. 아이, 그나저나 아, 뭐 하는 사람인데 미친놈처럼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래? 뻔하지 뭐. 뭐? 원래 그 대학 시절 동안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천재였던 거야. 재학 시절 동안 고시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었지. 그런데 만날 1점 때문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팔자에 관운이 없었던 게지. 원래 고시라는 게 머리가 아니라 팔자거든. 팔자에 없으면 천재 할애비가 와도 안 되는 게 고시라. 타고난 천재의 자존심이 어떻게 됐겠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줄을 딱 놓아버렸던 거지. 천재에서 졸지에 바보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지. 팔자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저건 치정에 얽힌 원한이 가슴에 사무쳐서 온 병이라고. 사랑 때문에? 아, 그렇지. 군대 생활 2년 동안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었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있었던 거야. 죽도록 사랑했겠지? 그런데 고무신 거꾸로 신었구나. 그것도 그 아주 친했던 친구랑 아 눈이 딱 맞은 거야. 아이 그 천벌을 받을 짓을. 그러니까 안 돌겠어? 사랑이 변하니. 근데 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 10년도 넘은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쳐 있다는 게 말이 돼? 아 내 말이 맞다니까. 바보가 되어버린 천재라고. 사랑에 속고 정에 울어대는 비운의 남자라니까. 그만 그만.
이후야 어떻게 됐든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 와서 저러냐고. 아, 저대로 내버려 둘 거야? 안 되지. 우리 동네에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 오늘은 무슨 수가 있어도 단판을 지고 말 테다. 자, 갑시다. 가자. 네, 가자. 만났다. 가자, 가자. 하하, 이러다 큰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어쩌죠? 최규상 씨의 웃음소리도 이젠 끝인가요? 어이, 형 씨. 저 말씀인가요? 이봐요. 웃지 말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그럴 리가요. 근데 무슨 일이신가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면 이 동네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아, 여기가 자기 집 안방도 아니고. 아, 그렇게 미친놈처럼 웃고 다니지 말라고요. 아니, 뭐 웃는 것도 허가 구역이 따로 있나요? 공원에서 웃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통 이해를. 아저씨, 참 말 많네. 응? 아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 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봐. 아저씨가 정상인가? 아, 저 웃는 게 뭐 나쁜가요? 저 그러지 마시고요. 아주머니, 아저씨도 저와 함께 웃어봐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일 있겠습니까? 갔어, 갔어.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아줌마 세 명이 왔어요. 덩치가 큰 아줌마들 세 명이 와가지고 웃지 말래. 아줌마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기 아파트 우리 옆에 아파트 분유회인데 웃지 마세요. 아니 왜요? 동네 당신 때문에 동네 땅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아저씨 두 명이 땅을 야! 땅 부르는 거야. 아저씨 이러면 기죽어가지고 왜요? 왜요? 그랬더니 눈을 보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겼네 이 사람.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때문에 구청에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왔대. 미친놈 하나가 밤마다 웃고 다니는데. 어,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한테. 아니 아저씨 공원에서 웃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더니 공원에서 웃지 말라는 법? 있어. 무슨 법인데요?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그러니 법? 공원법 있어 공원법. 웃지 마세요. 아유, 내가 그날 얘하고 남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인터넷 뒤져가지고 도시에 있으니까 도시공원관리법 도시공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조례를 다 지어오는. 근데 공원에서 웃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